물가 근처로 추방당한 유배자입니다. 고래를 찾아서 점탑을 찾아왔습니다. 호일 카드 3장을 강화합니다. 승선 없이 하자. 개 커엽네. 내가 자네를 다시 데려왔지. 피해를 사줍니다. 물고기를 뽑을 카드 더미에 넣습니다. 모임고. 보일 카드는 빛납니다. 이거구나. 매 전투 강화되지 않은 보일 카드 3장을 강화합니다. 피해를 18 줍니다. 내 턴에 드로우 효과로 카드를 뽑았을 때, 첫 턴은 발동이 안 됩니다.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. 까까! 써보면 알겠지. 피해를 12 줍니다. 다음 턴에 한 장을 적게 뽑습니다. 피해를 8줍니다. 카드 한 장을 뽑을 카드 더미 메뉴에 놓습니다. 뭐야, 개쓰레기인데? 호일 카드 이쁘네. 미친 반짝이는 타격이다. 아니, 상점도 호일 카드가 되네. 이쁘긴 해. 스팀덱에서 플레이하고 있다면 얻은 단도와 엄벌을 강화합니다. 5피해를 3번 줍니다. 포일 카드 한 장당 방어도를 얻습니다. 피해를 6 줍니다. 아드 한 장을 뽑을 카드 더미 메뉴에 넣고 방어도를 6업습니다. 방어도를 팔았고 가시를 얻습니다. 모든 포일 카드의 피해량이 3 증가하고 획득 방어도가 3 증가합니다. 아, 이거 밸류 너무 애매한데? 배수 카드가 있나? 한장 뽑고 한장 버리고 활력을 이었습니다. 피해를 구주고 어린 더미에 있는 무작위 한 장을 손으로 가져옵니다. 얘를 팔줍니다. 카드 한 장을 뽑을 카드 더미 메뉴에 넣습니다. 너무 구려 이런 거. 방해랑 같이 써야 될것 같은데. 적전 체계 약화를 부여합니다. 방어도를 넣습니다. 버린 카드 더미가 비어 있을 때 인공물을 넣습니다.
구려. 너무 구려. 아, 쓰레기야. 장어. 미니 아드레날린. 아기 장어 두루루두루. 불가침을 잃었습니다. 물고기 세 장을 넣습니다. 소멸. 일러스트 겁나 하찮네. 포일 깃발을 넣습니다. 보존 육방어. 와, 불조약이다. 아이씨. 장어돌을 우었습니다. 카드를 한 장 소멸시킵니다. 카드를 두 장 뽑습니다. 물조약. 취약을 부여하고 카드를 뽑습니다. 뚜루루뚜루. 갓선 낚시에 구피 방어도를 얻습니다. 장화. 적 전체에게 피를 2줍니다. 상쾌한 컨디션. 이런 식으로 항해가 연계되는구나. 물고기 한 장을 얻습니다. 나쁘지 않은데. 솔로. 다른 카드가 없을 때 발동합니다. 애매하다. 근데 깡딜 괜찮네. 13이면 강화돼 있어서 그런 거지만. 피라니아. 얘를 사줍니다. 물고기 사전. 일러스트 보다 보니까 중독되네. 각기 다른 5종의 물고기를 사용하며 힘을 삼았습니다. 에반데. 거짓말. 이번 턴 전체 힘을 4 감소하고 반칙을 얻습니다. 대상이 추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강탈합니다. 뭐라. 거의 없네. 문어. 아니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 이거. 개 거의 없네 진짜. 이거 하나 더 쓰면 어떻게 되지?
보건 효과가 없군. 추억타. 이 카드를 뽑았다면 방어도를 치렀고 힘을 잃었습니다. 뭐야 이거? 왜 이렇게 좋아 이거? 총알이니까 좋지. 그것이 총알이니까. 물고기 사전에 왜 공격력 누락돼 있어? 아이고 수비했어야 했는데. 야. 야. 이거 너무 우울인데. 왜 있는 거야, 이거? 아, 적게 뽑으면 이제 솔로 같은 거 쓰기 쉬워서 그렇구나. 적 전체의 힘을 이감소시킵니다. 인데? 나는 문어. 아, 문어만 잡혀. 슬라임 피해를 10주고 약화를 2부여하고 덱에 있는 무작위 카드와 이 카드를 호일로 만듭니다. 좋은데? 피해를 20 줍니다. 적의 공격 의도가 있다면 물고기를 넣습니다. 좋은데? 미기나노 물고기 5장을 넣습니다. 근데 물고기 밸류가 좀 떨어지긴 한데 뭐 연계 카드 넣어야지. 물고기만 쓰기에는 너무 구림. 특히 달팽이 잡을 때 너무 구릴 것 같은데. 이게 물고기들 밸류가 단도보다 구린 수준이라. 어 이거 소멸 아, 안 썼구나 아까. 안 썼었지.
뚱이. 아니요, 뚱인데요. 약화를 일부여합니다. 아니 이거 왜 공격이야. 깨십사나 힘을 잃었습니다. 돌판지 총알. 물고기 사선 이거 생각보다 엄청 발동하기 힘드네. 아유 스순. 아파요. 물고기 개시 피해 입는 게 좀 아프다. 정혼돈 수집가 호일 카드를 두 장 이상 사용했다면 힘을 잃었습니다. 애매하네. 일 에너지 낮은 악마의 형상이네. 촉촉한 초코칩. 체력을 5 회복합니다. 민첩을 잃었습니다.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이번 전투 동안 강화합니다. 백종이 대포.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12 줍니다. 뽑은 카드가 포일이면 반복합니다. 와! 미쳤다. 못 참겠다. 올 포일 원. 눈피 너무 좋고. 호일카드 그냥 이뻐가지고 쓰게 되네. 골판지 총알 망했다. 룬피라서 꿈을 꾸는구나. 3딜 상어. 아귀 턱벌레잖아 이거. 산막 아귀 다 큰 턱벌레. 망? 닭. 솔로 나가. 솔로 어디 갔냐. 아야 타격이도 안 좋아 근데. 6피해를 두 번 줍니다. 개전 적전체 세력을 육감수시킵니다. 오 좋은데.
개전주화. 이것도 괜찮다. 모드 만든 양반이 아스스 존나나. 전설카. 오. 홀로 썼다. 액트에는 포일 표시 안 되는 게 아쉽네. 어쩔 수 없지. 매턴 종료 시 물고기 한 장을 넣습니다. 이빨을 넣습니다. 좋다 이것도. 짜증나는 거래. 내 턴마다 카드를 한 장 뽑고 카드를 한 장 소멸시킵니다. 승천 20 이상이면 힘을 얻습니다. 디스코드. 요거는 덱에서 수비 카드를 제거할 때마다 이 카드를 강화합니다. 돈이 없네. 아이씨. 그냥 아스톤이잖아. 아, 이건 또 졸라 잘 그렸네. 딴 거는 대충 그려놓고. 포일 카드를 한 턴에 3개 사용하면 마지막 카드가 두 번 사용됩니다. 제거해야지. 으아. 버트로 방암. 물고기 더 줘. 개꿀.
캐릭터 안약에 서줬네. 모드 캐릭터 중에 약한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안타까웠는데. 좀 카드 대책 없이 넣은 듯? 방어도를 삼았습니다. 이번 턴에 사용한 카드가 3장 이하라면 에너지를 얻습니다. 이건 좀 구린 것 같은데? 촉촉한 초코칩. 아하! 네, 노갈님 가지샘. 10만 포 멸망할 뻔. 아싸 시계. 구피. 과일 주스, 방울. 그림 귀여운 거 봐. 적 전체 체력을 감소시킵니다. 모빌 카드 더미 메뉴에 방울의 저주를 넣습니다. 오, 뭐랑 연계가 되지? 이게 왜 있는 거지? 개구리인데? 와, 그거 엄청 좋네. 얘는 금강저나 매끄러운 돌 쓰기도 좋겠다.
행반. 두 번째 턴 시작 시 아드레날린. 이턴 아드뿔. 희귀유물. 공사 아드뿔이면은 개좋네. 당구 물고기. 연계되는 거 있긴 있네. 상태 이상이나 저주를 소멸시키면 한 장 뽑습니다. 근데 애매한데? 차라리 스킬 카드였으면. 옛날 화형 공복혈당. 카드 개 뜬금없네. 공복혈당이 뭐야 씨. 뭐 드립인가? 가시를 사왔고 판금을 사왔고 카드를 한 장 적게 뽑습니다. 아니 겁나 캐릭터 컨셉이랑 안 맞게 뜬금없네. 망? 닭. 강화도 쳐주네. 피해를 실줍니다. 이번 턴의 방어도가 파괴되었다면 적 전체의 체력을 7 감소시킵니다. 이런 거는 좀 스킬 카드로 해줘. 너무 약한데? 아유 실수했다. 미끼 쓸라 그랬는데. 헤이 미끼. 헤이 미끼. 이만큼이나 컸어. 낚시꾼.
낚시꾼답군. 아니 글쎄, 그때 잡은 고기가 이만했다니까? 보유한 모든 물고기 효과를 두 배로 증가시킵니다. 아니 너무 별론데? 1코 0코 해야 될것 같은데. 드로 효과도 증가하나? 불가사리나 저런 애들 딜이 있는데 왜 표시가 안 되냐? 이만큼이나 컸어. 큰 구피, 큰 장화. 큰 피라냐, 큰 귀상어, 큰 장어. 큰 장어. 피해를 28 줍니다. 작살 왜 저렇게 생김? 고래. 고래다 고래. 대상의 체력을 20 감소시킵니다. 개전 퀘스트 적을 처치하세요. 산막에서는 별 필요가 없겠다. 이 카드로 전투를 끝내면 이 카드를 강화합니다. 억, 미친.
짜증 나는 거래 두장 쓰면 되게 아무것도 안 남겠는데. 노상목. 불타는 엘리트. 아하, 비라냐다 임마. 다들 한장 소멸시킵니다. 아니 포일카드 이것도 내용물도 바뀌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호수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구려. 그래도 꼬챙이보다 딜 세네. 방귀 드로나 더 넣어야 될 듯? 에너지가 문제가 아니라 용이 물고기 강화되면 두 장 뽑네. 빵 세치 좋은데? 황새치가 제일 좋은 물고기인가? 카페인 붙여서 아이씨. 저성 타로도 병 속에 넣으면 되겠네. 오블카드 두 장을 강화합니다. 이런 것도 좋네. 이 시계 룬피라 에너지가 모자라지 않을 것 같은. 드로 좀 더 챙기면 될 것 같은데. 해가 왜 터졌나 했는데 행운의 반지 때문이구나. 신성이나 마찬가지군. 아, 수순했다.
물고기 많은데 소멸 하나 더 썼어도 뭐 큰 문제는 없었겠다. 문어 구피. 아 구피 썼나? 이거 구피인가? 구피네. 피라니야. 아이 잡히는 것만 잡혀. 시계랑 물고기랑 하면은 나쁘지 않구만. 뭐야? 왜 금카 세 개야? 평점 X. 피해를 칠줍니다. 뭔 소리야 이게. 힘을 X만큼 얻는데 응? 뭔 소리임 이거? 아 에너지구나. 피해를 7주고 1에너지당 7방어도를 얻고 아니네 그냥 조건에 따라 주는거네. 4코면 이제 힘사 4코 이상으로 쓰라 이거네. 나머지는 효과가 별로니까 2코 이치약 이딴 거 안 쓸 거 아냐. 1코로 쓰든가 4코로 써야겠네. 아니 다 주는 건데 2코로 쓰면은 저딴 똥카드 안 쓸 거잖아. 7딜 7방어 이치약? 근데 4코로 쓰기에도 힘 4코 힘 사면은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. 불인데? 에이 개구림. 한 턴에 일반 특별 히히 카드를 사용하세요. 뽑을 카드 더미에 보석 탐색을 넣습니다. 해 카드가 없는 채로 턴을 종료하세요. 영생의 보석을 넣습니다. 무작위 적에게 11 피해를 11번 줍니다. 이거 완전 오메가구만. 개구려. 이거 전용 덱 짜면은 그래도 별론데.
아이 심지어 보상도 휘발성임. 좋은데? 아다 교수! 물고기 두 장을 얻습니다. 아괴. 이만큼이나 컸어. 약대. 별론데? 희망의 낚싯대가 엄청 좋네. 오늘 카드가 하나도 없다면 적 전체에게 피해를 줍니다. 어리기 엄마야. 무쇠카드 한 장당 이 카드의 피해량이 증가합니다. 와, 좋다. 좋은데 보면서 하지. 머미소.
문어 써야 되는데 해가 왜 이렇게 없냐? 와우, 피해를 165 줍니다. 촉촉한 초코칩. 샌드? 뜰당 포일덱 의의없는 낚시. 좋긴 한데 딜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. 이히 유물. 오졌고. 아니 이거 할 만한데 이제. 근데 안 해. 괜히 댕들어나면 손에 부스터 박스. 호일이 아닌 무작위 두 장을 강화하고 호일 상태로 만듭니다. 호일 프로모 카드를 넣습니다. 쇼핑 타격. 상점에서 유물을 구입하면 이 카드를 강화합니다. 그래서 프로모 카드구만. 우효. 개꿀. 핀볼. 무작위 적에게 이 피해를 4번 줍니다. 금강저 사서 쇼핑 타격 강화됨. 알팽이 잡을 때는 좀 아쉬울 것 같은데.
이거 물고기 사선이 똑같은 물고기만 잡히니까 쓰기 힘드네. 생각보다는 안 좋다. 나스. 아, 물고기 다 어디 갔어? 세긴 엄청 세. 지우긴 해야 되는데. 당신은 낚싯대를 던졌습니다. 오글. 손에 카드가 없으면 힘을 얻습니다. 아, 해봐줘. 연계해서 할수 있었는데 다음 기회로 낚싯대 올리고 뽑았어야 했는데. 뭐 아니 뭐지? 창업에 발작함.
돌 호의를 사용하면 단돌을 얻습니다. 뭔데? 심장 달팽이 때 오야를 할 듯 눈물 흘릴 것 같다. 아! 목 들어오네 자꾸. 한두 번이 아니오. 계시나 먹어. 뭐야, 물고기 어디 갔어? 물고기 아이콘. 개 커여운 물고기 아이콘 어디 갔냐고? 뾰족뾰족해졌다. 와, 엔딩씬도 있다. 김창 잡고 포탈 타고 집에 갔네.
고래 잡으러 와놓고 심장만 잡았네.